강원도 산골 어느 폐교에 새로운 주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깎고 다듬고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고 이들은 지금 이곳에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예술가의 길은 외롭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함께해서 즐겁고 나누어서 행복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 숲속에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고 하기엔 뭔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원래 폐교였던 이곳을 바꿔놓은 사람들은 이정인, 이재은 부부입니다. 이정인 씨는 아티스트 목수입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투박하지만 멋스런 작품을 만들죠. 아내 이재은 씨는 생태 세밀화가인데요. 예술가 부부는 왜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일까요? 군대생활했던 지역이거든요. 제가 88년도에. 근데 그것 때문에 홍천에 살면서 아내랑 같이 그 추억여행을 왔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아내가 이쪽 화천 풍경이 워낙 그 자신이 그 담고자 했던 그런 자연 그 소재나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이곳에 온 후 마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휑하던 마을회관 담벼락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요. 서툴지만 정성스레 그린 벽화는 마을 주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모델은 모두가 마을 주민입니다. 어때요? 똑같나요? 마을 주민과 함께 그림을 그린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민들은 이제 농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술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파를 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었죠. 그래서 하게 된 게 뭐 작업실이나 전시실로 이제 동네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역에다가 어떤 벽화를 그려서 찾아가는 어떤 그 작품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문패도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집집마다 재배하는 농작물을 그려놓은 단 하나의 문패. 아, 이 댁은 벼농사를 지으시는군요. 택배 같은 거 오는 거, 뭐 가스, 기름차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어떻게 찾아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올라오면서 왼쪽으로 쭉 올라오면 문패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름을 딱 대주면서 문패를 보고 오세요. 그리고 그거 좀 편해요. 주민들과 함께했던 활동들을 시작으로 부부는 좀 더 일을 벌려보기로 했습니다. 인근 부대의 병사들을 초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주민보다 군인이 더 많다는 강원도 화천. 어쩌면 진작에 필요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병사들은 전시실에서 작품을 보고 설명을 듣는데요.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바닷가에서 이제 수집한 나무들인데 잘 보면 벌어질 수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다가 표정을 담고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버려진 나무 조각도 근사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하찮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이정인 씨. 군 생활을 하는 병사들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병사들 혹은 힘들어하는 그 후배 혹은 이제 선임병들에게 더 좀 많이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도 군대 생활이 더 훗날 꼭 아주 좋은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정인 씨에게는 물고기를 테마로 한 작품들이 유독 많은데요. 병사들에게 특별히 물고기 작품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좋은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한 그 밤낮을 지키는 이제 자신을 지킨다는 속설도 있지만 물고기가 지는 의미 또 다른 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물고기가 알을 낳는 굉장히 많이 다산의 의미였어요. 직접 나만의 물고기를 그려보는 시간. 밤낮으로 눈을 뜨고 스스로를 지키는 물고기처럼 자신을 지켜줄 물고기를 만들어보는데요.